네, 한국노동위원회 간사 임희자 의원입니다. 장마에도 평균 33도가 넘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5년간 열사병, 일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 산업재해 피해는 모두 182건이 있었고, 근로자 29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기간 20명의 사망자가 건설업에서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폭염 대응 특별주간으로 지정해서 열사병 예방 사업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폭염 위험 상황에 대한 특별 신고를 받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폭염 기간에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폭염 시 건설 현장에 적용할 열사병 예방 가이드라인인 물, 휴식, 근무 시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월 말부터는 폭염이 가장 심한 기간인 만큼 충분한 생수의 제공과 규칙적으로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부터 예의주시하여 열사병 예방을 위한 작업 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